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마스크 쓰고 어김없이 돌아온 새벽 편의점 먹방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3분이에요 오늘도 맛있는 새벽 편의점 먹방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이마트 24시간 세일 갔으니까 오늘은 GS 전기 챙기고 샌드위치 다 나갔어 코로나라서 외식을 많이 못하니까 잘 팔리나 보다 그렇다면 고기 두 가지만 뭐 하나? 참치 쌈김밥이냐? 마요네즈 김밥 김밥은 참치 말고 맛있지 짜장면 있어? 보류 어디 보자 필바사 필바사 하고요 봉지라면이 먹고 싶은데 이거에 필바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순살라면이냐 도전 비빔장이냐 아 순살 갑시다 여러분 순살 어떻게 오랜만에 디저트까지 먹을까? 디저트 크림치즈 타르트냐 아니면은 이거나 콩 감자 샌드 이거 하나 먹어야지 맛있지 이렇게 갑시다 언니는 집에 있는 물 마십시다 뚜껑 덮어서 분살인지 이거는 굳게 해주면 되고 전 참치 마요 김밥은 따로 안 돌려요 마요네즈가 녹으면 맛이 없거든요 이 정도 익으면 계란도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킬바사 소세지와 김밥 김치 이 구성은 제육이랑 간장이랑 메추리 장조림 계란 마리 볶은 김치 소야 밥 이렇게 있어요 국물 저는 작게 잡는 편인데 7-8분이 지나가가지고 불어버렸어요 김밥에 마요네즈 좀 뿌리고 저는 마요네즈를 좀 추가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김밥이 다 터졌어 콘샐러드를 빼먹을 뻔했어 네, 맛있는 콘샐러드 가득한님 먹고
진짜 맨밥이랑 잘 어울려. 간장 불고기는 고기가 별로 없다. 근데 이거 제육은 고기가 많아요. 이것도 육즙 엄청 터져요. 근데 짠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팬프라잉 해야 될 것 같아요. 간간하긴 간간해요. 짠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전자레인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레인지가 훨씬 편하니까. 오늘은 막 그렇게 막 매운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콘 샐러드가 그렇게 땡기진 않는다. 한입에 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입이 돼버렸네. 아니요, 여러분 워터프라잉 해서 드세요. 혼자 하나 먹기에는 짜요. 근데 혼자 이걸 하나를 보통은 한 끼 이렇게 먹진 않죠? 밥 한 큰술 크게 뜨고 한 반입 베어 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밥 한 숟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불리야,
글래요. 글래요. 몇 건 남았죠. 근데 이건 도저히 짜가지고 못 먹겠어요. 글래요. 이제 요 디저트. 냄새는 좋아. 빰빠밤. 타르트진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 마가레트나 이런 거 초콜릿 맛? 부드러운 쿠키 부셔가지고 우리가 녹은 타르트지 만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타르트지가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 안에 필링은 진짜 부드러운 가벼운 크림치즈 진짜. 근데 이거는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얼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서 내일 커피랑 먹어야겠어. 오늘 편의점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